이거 할게요. 강의가 좀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하는데 이게 투자 파트를 또 금융하고 하루에 다 끝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진도를 뺀다는 건 의미가 없어서 오늘 투자하고 금융을 갈 때까지 갈게요. 가고 투자 금융을 갈 때까지 가고 다음 주 한 주만 남았죠? 다음 주 한 주가 남았는데 감정평가론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발관리 그 마케팅은 출제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설을 보면 되는데 감정평가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다음 주까지 감정평가를 다 풀어오세요. 풀어오시는데 6에서 한 7문제가 나오는데 한 4, 5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을 아예 중점적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은 3, 4월 달까지 갔고 아직은 5월 달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실력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막 내가 막 주입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계산 문제라든지 아까 현가 내부 지수라든지 뭐 이런 맞출 수 있는 거를 드리고 하는 게 낫고요. 5, 6월 달에 요약집이 나가요. 5, 6월 달에. 5, 6월 달에 제가 쓴 건 아니지만은 오전 강의 하신 요약집을 나가게 되면 제가 문제를 가지고 올 거예요. 문제. 그래서 문제가 엑기스 문제 갖고 옵니다. 그때 또 계산 문제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 3, 4월 달인데 내가 다 좀 마스터해야 되는데 3, 4월까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도 지금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점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점수가 막 7, 80점 나오시면 그 재수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냥 기출특강도 제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맞힐 수 있는 부분으로 갈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은 5, 6월 달에 요약 강의 때 또 체계적으로 가거든요. 그때 또 하고 또 계산 문제 아까 제가 빼먹은 거 있죠? 근데 그때 또 계산 문제를 해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니까 지금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왜냐면 지금 투자론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맞힐 수 있고 그런 부분만 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갈게요. 페이지 가겠습니다. 가시게 되면 289페이지로 가세요. 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289로 가시면은 제목이 할인 현금 수집 분석법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을 알고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할인 현금 수집 분석법은 어떤 거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냐. 자, 내가 1억을 냈어요. 자, 1억은 현재 가치죠. 현가라고 하고 1년 후에 1억 2천을 벌어갑니다. 그럼 현재 가치예요? 이건 미래 가치예요. 내가라고 하죠. 그죠? 화폐 시장 가치가 안 맞아요. 그러면 얘가 확실하고 1년 있다가 불확실하거든요. 자, 그럼 할인이라는 거는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돌리는 게 할인이에요. 그래서 현가가 나오면 그래서 할인 기법이라는 거죠. 현가를 고쳤으니까. 그런가요? 아까 순현가법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할인 기법이라는 얘기죠. 그럼 현가가 맞춰서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럼 현금 수지에 대한 흐름 분석을 분석했죠. 분석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가지 지표요. 현금 유입의 현가, 현재 가치압이라고 한다는 건, 자, 우리가 아까 운영만 있어요? 처분도 있어요. 처분도 있죠. 그 다음에 매 기간마다 세후로 가요.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지분 복계. 자, 그래서 이걸 할인해서 유입을 현재 가치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로 갑니다. 그럼 현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되죠. 그런가요? 자, 그럼 우리가 순효가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순이라는 건 빼준다는 거예요. 이 순효가를 구해서 판단해요. 네프리젠트 밸류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거는 유입에서 유출을 빼요.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뺍니다. 현금 유출의 현가를 자 빼게 되면은 자 내가 만약에 1억을 냈어요. 1년 있다가 3억 3천만 원을 벌었대요. 그 3억 3천만 원은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이걸 현재 가치로 땡겨와야 되죠. 우리가 1 플러스 R에 1년이면 1승이고 할인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인율,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아니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할인율이 필요하죠, 얘는. 그래서 할인율이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되며, 요구 수익률이에요. 자,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그럼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남지 얘가 10%면 0.1이니까 1.1이니까 3억이 되겠죠? 그럼 3억에서 1억 빼면 2억이 되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0보다 크면은 투자예요. 뭐보다 크면? 0보다. 그럼 0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 하나, 독립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큰 거 선택하죠? 네, 만약에 2억이고 3억 나왔다. 그럼 그냥 해요? 큰 거 선택해요. 상호 배타적일 때는 큰 거 선택하겠죠. 그죠? 이렇게 염두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따르면 돼요. 수익성 지수법. 자, 나누는 거죠. 수익성 지수는.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PIR라고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항상 유입이 올라가죠. 그죠? 앞에 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현금 유입의 평가를 현금 유출로 나눕니다. 현금 유출의 평가로 나누죠. 자, 그럼 항상 분모에 대한 문제니까 유출에 대한 유입이 되겠죠. 그럼 얘가 3억이고요. 얘가 1억이면 3배 벌었다. 이건 금액이 아니라 몇 배를 얘기한다는 거죠. 투자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해요.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일 때는 1보다 커야 되고 상업배타적일 때는 가장 큰 거 선택하겠죠. 자, 그럼 자, 보세요. A와 B를 봤을 때 순영가를 봤을 때 둘 다 2억이면 순영가가 동일하죠. 그럼 우리가 유입에서 유출을 빼서 어떻습니까? 4억에서 2억 빼도 2억이고 3억에서 1억 빼도 2억이면 2억 투자해서 2억 번개 나요? 1억 투자해서 1억 번개 나요? 1억이 낫죠. 초기 자금이 적을수록 수익성 수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배타적 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따로 이제 가치 가산. 그러면 가치 가산의 합이라는 거는 순효과만 되지 다른 건 안 되죠. 그럼 순효과만 가치 가산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이라는 게 어려운데 이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은 IRR이고요. 자, 내부가 커야 돼요? 요구가 커야 돼요? 내부가 커야 되죠. 그럼 내부수익률은 기대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요거는 요게 이제 제일 어렵습니다. 자, 이걸 따라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갖게 만드는 할인율. 그래서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을 갖게 하죠. 현금 유출.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갖게 합니다. 갖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유출과 유입을 갖게 만드는 할인율이잖아요.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1억 2천을 벌었습니다. 그럼 그냥이 돼요. 할인율을 구해야 돼요. 그럼 1 플러스 R이 할인율이죠. 그래서 요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세요. 지금 내가 투자한 금액이 1억이죠. 1년 기준에서. 그럼 1억을 까세요. 까시고, 지금 얼마를 벌었죠? 그럼 20%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20%가 내부 수익률이 되죠? 그럼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고, 쟤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잖아요. 자, 그러면, 순영가는 무슨 수익률로 할인하고요? 내부 수익률법은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치킨 찐 것 같고 순살을 갈라 그랬어요. 아줌마한테. 그 다음에 순살이요? 네네.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영가는 요구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로 할인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걸로 재투자할 수 있죠. 근데 요구 수익률은 항상 투자자마다 위험 보상되니까 이 순영가가 그냥입니까? 내부보다 우수합니까? 우수해요. 얘가 더 우수하죠. 그래서 왜 우수하냐 안 나오면 순영가 무조건 낮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제일 우수하다? 순영가. 자, 내부는 자체가 또 나오질 않고 복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단일 투자할 때는 같지만 자, 상호 배타적일 때는 그냥 일단 순영가가 더 우수하다. 순영가도 우수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대안을 봤을 때 단일 투자할 때는 순영가가 1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도 그냥입니까? 자, 우리가 이게 0보다 크면 1보다 크죠? 그럼 내부가 요구보다 크겠죠? 그런가요? 그럼 순영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 얼마가 나와요? 1이고 내부와 요구가 같겠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가볼게요. 문제로 갑니다. 자.
자, 문제로 가셔서 자, 페이지 165페이지로 가시면 자, 11번에 틀린 거 1번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숙련자가치법과 내부는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질 수도 있다. 달라질 수 있죠. 상호배타적일 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틀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13번입니다. 13번에 틀린 게 1번인데 여러분들 아까 할인 현금 흐름을 분석 안 했어요? 분석을 했어요.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현금 흐름을 반영 안 했다? 반영했다. 반영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다 별표를 3개 쳐보세요. 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옳은 거 1번 내부 순위는 순영가를 0보다 작게 만드는 할인입니까? 0으로 만드는 할인입니까? 0으로 만드는 할인이죠. 그런가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틀린 게 봐봐. 저를 보세요. 자, 다음에 유입을 유출로 나눈다. 지출을 수입으로 나눈 건 아니잖아요. 틀렸죠? 그런가요? 그럼 3번이 맞죠? 순영가는 뭐에서 뭐를 뺀 거예요? 현금유입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뺀 거죠. 3번이 맞나요? 자, 회수기간은 짧아야 돼요. 그러면 발생하는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므로 회수기간이 가장 단기인 투자를 선택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 다음 제가 아까 순영가하고 내부 중에서 어떤 게 더 우수하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봐봐. 자, 칩 한번 봐봐. 따라서 순사료. 네네. 그럼 순영가는 요구죠. 네. 내부순위법은 내부순위로 할인했죠. 그런가요? 그럼 순영가와 내부순위법이 다 요구순위로 할인한 게 아니잖아요. 아, 나도 힘들어 죽겠어. 네. 나봐, 나봐. 순사료. 그러면 얘는 뭐로 할인했고요? 잘한다. 아줌마 뭐라 그래요? 네네. 다시 네네. 얘는 내부순위로 하는 거죠. 할인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죠? 이런 제 자신이 초라해요. 그건 할인율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힘들어 죽겠다. 그 다음에 16번 있어요? 16번 찾으셨어요? 4번에 보시면은 어떤 게 합리적이죠? 바뀌었죠. 순효과보다 내부가 아니라 순효과가 더 합리적이죠. 그렇죠? 넘길게요. 자, 넘기셔서 계산 문제 한번 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우리가 179페이지 단순 계산 방식입니다. 179. 거기 35번 문제 있나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건 맞히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산 문제를 찍는 거는 179에 35번. 179페이지. 35번 찾으셨어?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 여러분이 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반드시 맞힐 문제를 선정했어요. 이게 두 번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단순 회수 기간.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 안 해요. 그래서 얘는 그 매번 금액이 균등하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12개월이 1년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만원씩이면 120만원을 상환해요. 그러면 6개월이면 60만원 상환하겠죠. 반을 쪼개면 되거든요. 그럼 가볼까요? 초기 투자액이 1억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1기 2기가 1년 2년 3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년에 3천 2년에 2천이면 5천이 회수됐죠. 2천까지는 얼마예요? 7천. 그런가요? 얼마만 회수하면 돼요? 3천만 원만 했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4기에 그 4년째 6천만 원이 1년 만땅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6개월이 되잖아요. 그럼 몇 년 몇 개월? 3년 6개월이 된 거죠. 예, 뜹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져가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선별하는 거는 오늘 금융 파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거거든요. 그럼 이건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약간만 좀 신경을 쓰면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별표 친 게 두 번 떴어요. 얘 한 번 예전 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꼭 단순 회수 기간 3년 6개월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냥 해요. 균등해요. 6천만 원에서 반 잘라라는 거죠. 그럼 3년 6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어림셈법이에요. 넘겨볼게요. 자, 투자론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림셈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넘겨보세요. 페이지 295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 따보세요. 어림셈법.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들어오셨죠? 순서적 순서가 자본 회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틀을 볼게요. 자, 어림셈법이다. 자, 그러면은 승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두 가지가 역수관계예요.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 역수. 자, 수익률법. 자, 아까 소득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조소득 기억나시죠? 총소득 있고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있었죠.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세전 현금수지승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후가 있었죠. 그죠? 세후 현금수지승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 총순까지는 빚을 안 뺐기 때문에 총투자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게 올라갑니까? 총투자가 올라가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총투자. 아까 세전현금은 뭐로도 갔죠? 지분투자로 가요. 그죠?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분투자에. 그래서 지분투자에게요. 지분투자에. 또 이것도 지분투자에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에다가 발표 쳐보세요. 자, 이게 따보세요. 자본회수기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본회수기간을 얘기하거든요. 자본회수기간. 자본회수기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따보세요. 앞에 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앞에 게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요.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얘가 총소득이 내려가고, 자, 얘는 뭐가 내려가죠? 순소득. 뭐가 내려가죠? 세전이 내려가고, 얘는 세후가 내려가는 거죠. 맞출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자, 그러나 역수관계는 조금 어려워요. 역수관계는. 순소득과 승수와 역수관계는 따보세요. 종합환원율. 그러면 순하고 종합이 역수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환원율. 종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종합환원율.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종합. 자본이라는 게 생략될 수도 있어요. 자본환원율. 그래서 따보세요. 순종. 제 야매에 순종하시죠? 그래서 순이 나오면 종합이 나와야 돼요. 역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배당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배당은 세전으로 받아요. 뭐로 받는다? 그럼 세전이 나오면 배당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세전연금수지 역수관계는 지분배당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따라서 배당은 세전으로 받는다. 그럼 배당이 나오면 세전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세후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좀 괜찮아요. 그죠? 난이도 괜찮아서 지금 넘겨보시면 그대로 페이지를 어디에다가 놓고 제 강의를 듣냐면, 일단은 제가 16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거기에 17번 문제 있나요? 자, 4번 어림셈법 중
순소득 순수가 자본회수 기간이에요. 그럼 이 값이 크면 자본회수 기간도 길어져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17번에 4번이 틀었죠? 그 다음에 18번에다 배표. 조용합니다. 자, 1번. 따라보세요. 총소득 승수. 저 보세요. 총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앞에 게 내려갑니까? 그러면 총소득이 내려가는 거죠. 세후로 나누는 게 아니죠. 아, 가자. 당연한 거 아니야. 앞에 보이잖아, 어머니. 그 세후가 아니잖아. 허무하지? 그럼 세후가 아니라 총소득으로 나눠지겠죠. 지금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세전연금 흐름 승수 있어요? 지분이 올라갔죠? 그럼 세전연금 흐름은 나누겠죠? 어머나, 어머나! 2번이 정답이네? 맞죠,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 있어요? 총이 올라갑니까? 지분이 아니 지분이에요 총이에요? 총이죠. 총을 손수로 하는 거죠. 칠판지 보고 얘기해. 지분이 올라가야 돼. 지분이 돼야 총이 돼. 총 투자액을 순수로 하는 거죠. 알겠죠, 그죠? 새우 있어요, 새우? 예예 예, 뭐야? 새우는 뭐예요? 지분이 지분. 지분이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지분이고. 그 다음에 지분 투자 수익률은 이거 오타 났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세전 현금 흐름이 아니라 세후로 가요. 자, 갈게요. 자, 따라서 세후 수익률. 지분 투자 수익률. 이 세후 수익률이 지분 투자 수익률이에요. 지분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지분 배당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분 투자 수익률은 순소득도 아니고 세전도 아니고 세후로 가야 돼요. 밑에 세후로 가야 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건 저 혼자 알고 있어요. 지분 투자 수익률이 세후 수익률과 똑같은 용어예요. 아직 믿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공인중개사 강사들이 지분 투자 수익률을 지분 배당률로 알고 있어요. 그럼 세전으로 가야 됩니까? 세후로 가야 됩니까? 세후로 가셔야 돼요. 세후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 아이씨, 미치겠네. 이게 지분 투자 수익률이 세후 수익률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 아니. 세후 수익률이 지분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순소득도 아니고 세전도 아니고 세후를 지분으로 나눠야 된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런 일이 걸리는 게 지금 모든 책자 EBS 다 세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의 신청이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수강생들이. 공인중개사. 모르니까 공인중개사 강사들이. 공인중개사 수강생들이. 근데 간평에서는 이건 세후 수익률로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ROE는 세후로 가요. 이게 나오면 굉장히 난리 납니다. 이게 방문가 다 세전으로 돼 있지 세후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 수익률은 세후 수익률과 동일어예요. 제 말 믿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저 올해 떴으면 좋겠어요. 떠가지고 완전 뒤집어 놨으면 좋겠어요. 이걸.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명도 이게 이시적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 수익률 달라요. 지분 투자 수익률은 세후 수익률 얘기하거든요. 아까 이 배당은 세전으로 간다 그랬죠. 근데 지분 투자 수익률은 세후로 가거든요. 알겠죠, 그죠? 그렇게 가. 알겠죠, 그죠? 그렇게 가. 근데 다 뭐 방문가기도 다 세전으로 돼 있어. 미치겠어요, 해설이다. 아시겠죠, 그죠? 안타까운 시정이야, 그죠? 미치겠어. 이게 세후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알겠죠, 그죠? 하여튼 요건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근데 아시겠는데 레벨 2가 있어요. 오른쪽 20번을 가보세요. 20번. 20번에 1, 2번 있나요? 1, 2번? 1, 2번을 묶어보세요. 이게 난이도가 제 세상입니다. 묶으셨어요? 자, 갑니다. 올라와 보세요. 아까 제가 경비 내고 부채 내고 세금 냈죠? 잘합니다. 요것만 하면 이제 완벽하게 돼요. 그럼 봐봐. 지금 요 승수를 빼면은 위에 있는 소득이 더 커요. 승수를 빼면. 근데 승수가 바뀌면 밑에 있는 승수가 더 큽니다. 바뀌면. 갈게요. 자, 5원에서 3원 빼면 2원이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승수가 없으면
총이 더 커요. 그런가요? 근데 이 자식은 승수가 붙었습니다. 그냥이요. 승수가 붙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돼요. 거꾸로. 자, 할게요. 얘가 1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얘가 아까 5원이었죠. 그냥입니까? 5로 나눕니까? 큰 숫자로 나눠요. 얘는 2로 나눠요. 그런가요? 그러면 자, 따라서 2, 5. 그러면 밑에 있는 승수가 더 크다는 거죠. 아따 죽겠다. 지금 막 애강장이 타죠. 미치겠죠. 그죠? 자, 할게요. 승수가 안 붙으면 그냥이요. 위에 게 커요. 위에 크죠. 승수가 안 붙으면요. 그죠? 근데 승수라는 거는 위에 있는 10이라는 총투자액에다가 그 앞에 있는 숫자를 나눠버리거든요. 맞죠? 그럼 5로 나누고 2로 나눠요. 이제 알아들어라. 그럼 따라서 2, 5. 밑에 승수가 큰 거죠. 그래서 따라서 승수는 밑에 있는 게 더 크다. 밑에 있는 게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갑니다. 5원에서 3원 빼면 2원이죠. 그럼 얘도 10, 10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5로 나누고 얘가 2로 나누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거꾸로 됩니까? 그래서 따라서 2, 5, 2, 5. 그냥이야 밑에 있는 게 커. 밑에 있는 승수가 더 커요. 반대로 가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러면 20번에 1번 순소득 승수가 밑에 있죠. 그럼 순소득 승수가 총보다 크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아까 세전이 밑에 있어요. 세후가 밑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세후가 더 커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림셈법의 가장 레벨 3예요. 여기까지가. 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시면 승수법은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승수는 밑에 있는 승수가 더 크다. 왜? 큰 숫자로 나눠주고 작은 숫자로 나눠주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분수가. 맞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2, 5, 2, 5. 그냥이야 밑에 있는 게 커. 밑에 있는 게 커요. 여기까지 해야지만 어림셈법이 완벽합니다. 답이 몇 번이에요 지금? 2번이 틀렸죠. 틀린 거죠. 밑에 있는 게 더 크잖아요. 그럼 세전보다는 세후가 더 큰 거죠. 세후가 더 큰 거죠. 나 봐봐. 아. 개론 괴롭다. 개 같은 학문. 아. 밑에 있는 게 더 크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20번이 완벽한 스텝 3예요. 여기까지가 어림셈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7, 18, 20번만 풀면은 어림셈법은 끝나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승수는 밑에 있는 승수가 크다. 이게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림셈법은 마무리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죠? 요 17, 18, 19, 20 계속 돌리세요. 알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조승까지는 무슨 투자가 올라가요? 총투. 세전과 세후는 무슨 투? 지분 투자가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갈게. 자, 총승까지는 무슨 투? 총투. 그럼 총이니까 총이 나오죠? 순이니까 총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자, 얘는 그냥입니까? 세가 나옵니까? 세가 나오면 지분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다시 갈게요. 총이니까 총이죠? 수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총. 세는 지분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내가 아시는 분이 굉장히 청순하게 세집을 졌어요. 자, 따보세요. 청순하다. 세집을 졌다. 없던 걸로 해라. 그래서 이거 레벨5인데 지금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청순이죠? 청순이죠? 그러면 청순이죠? 수는 총이 올라갔죠. 무슨 집을 줬어요? 새 집을 줬죠. 새 집. 그러니까 새니까 지가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아, 괜히 높였다. 아시겠죠, 그죠? 아셔야 됩니다. 승수는 밑에 있는 승수가 커요. 아시겠죠? 그래서 17, 18, 20번만 마무리하면 어림셈법은 마무리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채 감당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들어갑니다. 부채 감당률. 들어보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자,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바로 이제 계산방식 들어가는데, 따라서 순투부. 자, 내가 아는 사람이 상가 건물을 줬는데 순두부찌개가 잘 된대.
그래서 따봤어요. 순투부. 투를 나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무슨 서비스로 나눠요?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거죠. 이해갔나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19번 가볼게요. 19번에 가시면은 3번. 3번 있어요? 자, 부채 감당률은 뭐보다 커야 돼요? 크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1번 갑니다. 자, 요것만 하면 제가 될 것 같아요. 21번에 3번에 부채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대부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3번의 배표. 자,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 비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옆에 대부 비율이 지금 50%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겠나? 대부리. 대부 비율이 50%라는 건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1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를 땡겨준다는 거죠? 5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50%예요. 응? 5천만 원. 이게 융자에게 되겠죠? 그런데 부채 비율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부채 비율은 다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타인 돈이 나한테 몇 배냐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자, 부채 비율은요. 들어갑니다. 자,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버려요. 그죠? 그러면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요.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지금 1억에서 얼마를 빌렸죠? 그 5천을 빌린 건가요? 대답해 봐요. 그럼 타인 돈이 50%죠. 그럼 내 돈도 50%가 들어간 거죠. 그럼 부채 비율이 100%가 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이 100%는 맞아요. 근데 이 자식이 뭘 냈냐면 이 타인 자본이 부채예요. 부채. 부채고 얘가 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갈게요. 자, 분수 있는 방법 아시죠? 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항상 분모에 대한 분자예요. 그죠? 그러면 부채에 대한 지분이에요? 지분에 대한 부채예요? 그게 들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동감하십니까? 그러면 뭐에 대한 뭐로 가셔야 돼요? 지분에 대한 부채로 가야지 부채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걸 다 내요. 이 자식들이. 아시겠죠? 그죠?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22번에 2번을 가시면 자, 따라오세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죠.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이 아니죠. 그럼 이자 지급분과 원금을 더하셨다고 하셔야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자, 금융 파트로 갈게요.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왜 돈 빌릴 때 LTV DTI 들어보셨나요? 자, 그 계산은 이제 바로 갈게요. 바로 가게 되면 자, 페이지로는 제가 문제를 선별해 봤어요. 두 문제인데 194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가시면은 20번 문제 있나요? 별표 치세요. 별표. 그래서 시험 문제가 주택담보대출과 상가에 대한 대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순당당이라는 걸 가르쳐 드릴 텐데. 자, 지금 20번 문제 있죠?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숫자만 바꿔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 LTV라는 게 있고 DTI라는 게 있어요. LTV는 L을 뭐로 나누죠? V로 나눕니다. 아시겠죠? 그죠? 론 투 밸류. 자, DTI는 뭐로 나눠요? D를 I로 나눈다는 거죠. 그쵸? 그럼 얘 곱해서 얘 나오고 얘 곱해서 원리금 구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기존 대출이 8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냥 이래요. 8천을 까야 돼요. 가야 되고 이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큰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펜 들어보세요. 적은 금액. 펜 들으셨나요? 그러면 LTV를 찾아보세요. 70인가요? 담보평가 가격을 찾아보세요. 4억인가요? 그걸 같은 색깔을 묶으세요. 좀 색깔을 좀 여러 개 갖고 다니세요. 묶으셨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LTV 몇 프로? 70%. 평가액이 얼마? 이걸 곱하면 대출액이 나옵니다. 2억 8천이 나오는 거죠.
색깔 칠했어요? 네. 좀 여러 개 갖고 다니세요. 자, 옆에 좀. 다른 색깔 드세요. DTI 차고 있어요. DTI. DTI 몇 퍼센트? 50%. 연소득 찾으세요. 좀 잘 찾으세요. 4천인가요? 찾으세요? 이걸 곱하면 원리금이 나옵니다. 그죠? 4천. 그러면 원리금이 그냥이에요? 2천이에요. 따라서 저당 상수를 나눈다. 그럼 대출액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저당 상수가 보통 0.1 내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 2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2억 8천과 2억 중에서 작은 금액을 선택하겠죠. 2억이죠. 근데 기존에 얼마 대출했어? 까야 되지. 그럼 1억 2천이라는 이 문제가 나옵니다. 왜? 숫자만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떠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 안에 기타 대출의 사업 대출 이자가 있는 것도 하나 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이 문제가. 나중에 그건 제가 뽑아서 드릴게요. 자, 이건 그냥이에요. 주택이에요. 상가가 어렵죠. 상가가. 그죠? 자, 상가는 따로 부채 감당률. 넘겨보세요. 죽이는 건 오늘 해줄 텐데. 자, 198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이제 상가를 구하래요. 상가. 상가도 LTV는 있겠죠. 그럼 LTV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까. 두 가지를 가지고 따져요.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 1보다 커야 되죠. 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 자, 순영업소득을 부채서비스액으로 나누죠. 갑니다. 여기 원리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LTV부터 찾는 게 좋아요. 자, LTV부터 찾아보세요. 색깔 다른 색깔. LTV 몇 프로? 60%. 땡이야. 자, 평가 가격이 시장 가격이 5억이죠. 그걸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 대출? 담보로는 3억까지 대출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어려워요. 자, 부채 감당률은요. 순소득을 찾아보세요. 1억인가요? 자, 1억입니다. 부채 감당률을 찾아보세요. 인가요? 자, 이렇게 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계산 문제는 자, 이렇게 합니다. 위에 걸 이제 구하라고 하면 자, 얘 얼마예요? 얘가 3이고 얘가 2면 얼마예요? 곱하면 되는 거죠. 대답해봐요. 그런가요? 근데 얘가 구하기 어려워요. 얘는 어떻게 되죠? 나눕니다. 얘를 얘는 나눠요. 그래서 얘는 따로 민나. 따로 밑은 나눈다. 따로 오빠 민나? 아, 나 민나? 아, 민나? 아. 자,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눈 게 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갈게요. 얘가 위에 거죠? 얘죠? 어떻게 해요? 5천이 돼서 나누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원리금이죠? 그럼 5천만 원이 나오면 무슨 상수로 나눠져요? 저당 상수 나누면 대출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저당 상수가 몇 점 몇이죠? 0점인가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2억 5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3억과 2억 5천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걸린 거죠. 근데 기존 대출이 있어요. 까야죠. 그럼 얼마 까요? 그럼 얼마까지? 1억 5천까지 나온 거죠. 자, 따보세요. 순당당. 자, 이건 순당당으로 구합니다. 그죠? 순당당이라는 건 뭐냐면, 자, 가볼게요. 자, 얘가 순소득이에요. 따라해, 순소득. 부채 감당률. 저당 상수. 어차피 나눠주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순당당으로 암기하시고 그냥 대출을 구하면 돼요. 무슨 당당? 근데 얘가 저당 상수가 앞에 나와도 돼요. 이게 바뀌어도 돼요. 부채 감당률하고. 그런가요? 자, 그럼 계산기 드세요. 자, 순영업소득이 1억이죠. 1을 살리세요. 그냥 1 놓고 2로 나눠야 되죠. 나누고 또 무엇으로 나눕니까? 0.2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나눠보세요. 1 나누기 2 나누기 0.2 하면 숫자를 나눠보세요. 2.5가 2억 5천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럼 1억 가면 1억 5천까지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순당당으로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순당당으로 가서 바로 맞히는 것이지 강사처럼 이렇게 하는 건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강의하면 알아듣는 걸로 알죠. 집에 가면 알아요? 아니요. 알기 개뿔이 알아요. 어? 이거 나누고 이거 나누고 이거 나누고 네. 집에 가면 순당당밖에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 맞아요? 네. 근데 그냥 해요. 이게 억단이에요. 억단이에요. 숫자를 바꾸지 마세요. 그냥 1 놓고 2 나누고 0점이 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또 갑자기 엄니 순당당이 뭐야 그러지 마시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근데 연구 결과 당은 아무거나 앞에 나와도 돼요. 그죠? 저당상수 해도 되고 부채 감당률 나와도 되고 근데 순서는 부채 감당률이 원래 순서예요.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맞습니까? 근데 얘 당당은 얘가 앞에 들어갔던 뒤에 들어갔던 연구 결과 나왔어요. 백신 요새 또 그래서 순당당으로 하시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 떴다. 그 무슨 당당? 순당당. 바로 뜬다. 밑에 해설처럼 하면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그죠? 전문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상가는 무조건 순당당이에요. LTV 순당당. 근데 LTV는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쪽이 더 거민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하는데 요거는 순당당으로 해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자, 순위 1억인가요? 1 찍고 뭐 나눠요? 2 나누고 또요? 0.2. 그럼 얼마 떨어져요? 무슨 뜻이에요? 2억 5천. 1 가면 1억 5천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LTV하고 부채감당률 DTI는 이걸로 끝내버리세요. 아시겠죠? 다른 문제 푸지 마세요. 다른 문제는 제가 사업자금 대출이 안에 있는 건 내가 끄집어 올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숫자만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계산 문제는 11문제 나오는데 숫자만 바꿔요. 숫자만 바꿔도 틀릴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가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금융은 LTV와 DTI와 부채 감당률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 상가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주택 갖고 계시죠? 주택은 LTV와 DTI예요. 상가는요. LTV하고 부채 감당률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부채 감당률이 뭐보다 커야 되죠? 1보다 커야 되죠. 그러지만 승인해 주니까 2보다 크니까 승인해 준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